중에 가장 강한 짐승, 동물은 용띠와 호랑이띠인데 용은 신화 속의 존재니까 현실에선 동물의 왕, 호랑이가 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왕이라는 이미지가 좋아서인지 연예계에서도 왕들은 호랑이를 좋아한 것 같습니다. 이소룡도 호랑이를 아주 좋아했는데 예로부터 호랑이 그림 등을 곁에 두면 집안의 악귀를 물리쳐준다는 말들이 있었습니다. 이소룡은 호랑이를 강한 상징으로 좋아했을까? 아니면 자신의 저주에 대한 일종의 의지였을까? 알 수는 없지만 한국에선 집안에 호랑이 세 마리가 있으면 애군을 물리쳐준다는 미신 같은 게 있습니다. 애들을 무섭게 말했습니다.